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름이라서 뭐 음식을 시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재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날이 더워지면서 특히 이 아이스팩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는 곳을 현장 속으로 해서 찾아가 봅니다. 주부다 보니까 그 1인 가구도 맞벌이 가구로 인해서 신선식품 배달이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는 걸 보니까 이거를 또 한 번 쓰고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버리게 되면은 또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어울린 마을 공동체에는 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동 특성상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까 원룸도 많고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울림 마을 공동체랑 함께 시작을 하게 됐고 세척하고 하는 작업에 일자리 창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건 세척을 마친 깨끗한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이 필요한 지역 전통시장이나 상인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아이스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에 경비 절감도 많이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저기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니까 아주 그게 동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아요.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으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우리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